일단 제가 바라는 게 네. 뭐 하나님 영광 또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런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럼 뭘 원해요?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아름답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먼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거짓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한테 대놓고 누가 와서 거짓말하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조용히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조용히 우리한테 침투하는 이 거짓, 이걸 통해서 많은 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의 계략을 보게 되면 대놓고 으르렁 그러면서 오지 않고 아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한테 차근차근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삭인 말을 듣고 믿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상상이 이거를 키워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묶여버립니다. 사탄의 계략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더라도 으르렁거리면 나타나지 않고 하와한테 와서 아주 조용히 이것저것 열매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하와가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인류에 저주가 오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런 조용히 속삭임에 속고 계셔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오늘부터 떨어뜨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떨쳐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잡아볼까요? 하나님이 2023년 어느 해보다도 가장 가장 놀라운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니까 어둠에 묶이지 마시고 특히 거짓의 속삭임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싸워서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한번 전화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하셨나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근데, 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네.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되십니까? 얼마 된게 아니라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완전히 결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아직도 지금 영어로 해가지고 you're on the fence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까 왔다 갔다 지금 이제 저울질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만나요를 진행하면서 1년 넘게 하면서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네. 자매님은 교회는 다니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이거를 저울질하는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하고 한번 제가 대화 나누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예수를 믿는 거가 뭐 두려우신 거 있나요? 이게 제가 작년 하반기에 좀 힘들면서 조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네. 이게 간간이 이제 경험을 했어요. 뭔가 근데 어쨌든 예수님한테 나를 넘기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두려운 이유는 이게 사람이 이제 두 세상을 동시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도 살면서 예수님 밖에서도 살고 막 그게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면서 기존이 나의 동시에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놓치는 게 있을 거. 네. 기존에 제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이제 원래 제가 원하는 게 있어서 찾았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더 크게 좋게 누릴 수도 있고 변화될 와우. 수도 있지만 와우. 그런 반면 제가 뭔가를 원하고 이루고 싶어 했던 것들은 내가 원하고 계획하던 결과물이나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스펙트럼이 더 좁아질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그래서 그 당장은 행복하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이게 딱 정신을 차리게 뭔가 이게 딱 깨면은 그때는 이제 막 후회하고 아니면 그때는 이제 막 탈출하고 싶고 못 잃었던 거에 대한 미련이나 그런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요, 오늘 지금 우리 자매님이 너무나도 어쩌면 많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 대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네. 많은 그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분들이 많은 경우 자매님 같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께 푹 빠지게 되면 손해볼까 봐. 네. 네. 그리고 뭘 놓칠까 봐. 네. 그래서 제가 자매님 꼴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양쪽을 다 누리다가 내 방법대로 다 누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용해서 처음 깔려고. 근데 하나님께 푹 빠지다 되면 내가 원하는 거다 버리고 그분 방법대로 가다 보면 내가 너무 손해 볼까 봐. 그래서 푹 빠지지 못하는 분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어쩌면 한90%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오히려 그 대다수의 종교인들 대신해서 그들의 고민을 우리 자매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제가 몇 가지 더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네. 그럼 혹시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결혼 생각 하시고 계시나요? 아,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일 결혼 생각 있다 하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한 남자를 보고 난저 남자가 평생 나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웨딩 마치가 나오면서 따다다다 따다다다 나오면 들어가는데 띠띠 뭐 아니 뭐 그거는 퇴장하는 거고 들어올 때는 띵띵띠띠 그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나올 때 걸어갈 때 거기서 중간에 딱 스탑해가지고 아니야. 나이 남자 결혼하면 평생 다른 거못 누릴 것 같아. 그래서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다는 것은 다른 남자를 다 버리고 다른 이성은 다 버리고 한 남자만 위해서 한 남자와 같이 생활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내가 다른 남자하고 사귀지 못하니까 나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결혼 안 해. 그렇게 들리거든요. 예수님께 푹 빠지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것도 그런 것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런 남자, 여자들도 봐요. 아, 그런 남자들도 같아요. 봅니다. 네. 누굴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이거를 모자라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 걸. 근데 그런 거를 세상에서는 외도한다 그러고, 간음한다 그러고, 굉장히 안 좋게 보죠. 네. 네네. 그런데 아마 그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그럴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니까 이건 로맨스고 남들한 불륜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할 때는 다른 이성은 다 안중이 없고 이 사람 한 사람만 위해서 한 사람만 같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이 결혼인데 네.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싱숭생숭해가지고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마음. 참 어떤 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그런 데입니다. 결혼 생활은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 아무리 지금 자매님에게는 완벽한 남자고 백마를 탄 왕자라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변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행복한 거를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또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완벽한 행복을 보장하십니다. 네. 항상 완벽한 행복과 기쁨을 보장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이제 자매님이 이제 미혼이고 아이가 없지만 만일 나중에 네. 이제 아이가 낳았어요. 엄마로서.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이 아이가 한 4살, 5살 되니까 이제 말도 하면서 본인 의가 생길 텐데. 그럼 본인의 의를 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엄마는 사랑하지? 어, 그럼. 엄마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거지? 어, 그럼. 엄마 내가 뭘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절대로 부인하지 말고 다 줄 거지? 그럼, 그럼. 너한테 유익하다면, 아, 유익이랑 묻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거지? 뭘 원하는데? 엄마, 나 진짜 원하는 거는 총하고 칼 원해. 나한테 총하고 칼 꼭 사줘. 아이야, 그건 위험해. 나한테 다 준다며? 아이야, 그건 너한테 안 좋아. 나한테 다 준다 했잖아. 왜 나를 거짓말해, 엄마? 그럴 때 엄마 입장에서 아, 그렇지. 내가 아이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얘가 나가서 자기 자신을 죽이든가 사람을 살인하더라도 애가 원하는 대로 총과 칼 사줘야겠다. 그렇진 않겠죠? 네.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은 너무나 총과 칼을 원하고 그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엄마에게는 사랑이죠.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자매님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는 거 하고 있는데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이야 넌 그 길로 가면 너는 지금 생각에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루어주지 않을 거야. 아니면 이루어주더라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네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널 인도할 거야.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푹 빠지면 행복하다며요. 근데 내가 왜 원하는 거 안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직도 양쪽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궁금하네요. 네. 네. 전 자매님하고 지금 제가 뭐 argue하자 뭐 그런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있답니다, 자매님. 한번 하나님께 푹 빠져보세요.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절대로. 후회하든지 손해보든지 나중에 잘못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나 하나님 좋은 줄 알고 푹 빠졌는데 이게 뭐야? 다 깨져버리고 그런 사람들 아마 종종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도 역시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매님 가끔 저 그 Just Jesus에서 저를 보시죠? 네. 네. 아 자매님 보실 때는 이게 너무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자매님 보실 때는 제가 가식적으로 웃는 것 같으세요? 전에는 그렇게 거의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네네. 다른 간증자들이나 막 하나님 뭐 사랑한다, 막 기쁘다 이런 것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 뻥이고 이제 다른데 갈 거 없으니까 그냥 얼굴에 가면을 쓰고 저 얘기한다. 뭐 그런 거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진짜 행복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케이. 그럼 많이 발전됐네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거다라고 아직 결단은 결론은 못 내렸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있어요. 지금 자매님 나이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 예수를 만난 지 올해 29년째 됩니다. 네. 29년 동안 매일매일 행복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29년을 똑같이 연기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로 행복해서 이러는 건데 진짜 행복하지 않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그리고 만일 이제 자매님이 네. 젊은 신부 같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진짜 나는 아빠 엄마처럼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지 않을지 확신이 안 쓴다고 그럴 때 저는 아빠로서 목사이기 전에 아빠로서 네.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나 충분히 공감된다. 그런데 한번 끝까지 가볼까? 한번 끝까지 갔는데 아니라면 그때 가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어. 근데 한번 우리 끝까지 가보기도 전에 먼저 포기하는 건 너무 좀 빠르지 않겠니, 아이야? 한번 우리 끝까지 가볼까? 그럼 그럴 겁니다. 근데 아빠 나 끝까지 가봤어. 얼마 동안 해봤는데 한 3개월 가봤어. 3개월 말고 아빠같이 30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가볼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떤 버스라고 생각하죠. 어떤 버스가 저길 타게 되면 행복하다는 버스가 있어요. 행복 버스라고 쳐죠. 근데 행복 버스를 탔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버스 위에 보니까 거기 줄이 하나 있어요. 아니 뭐 버튼이 있어요. 언제든지 내리고 싶으면 누르라고.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예수라는 행복 버스를 탔는데 언제든지 내리고 싶으면 누르라고.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중요한 그런 겁니다. 행복 버스 안에 타고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너무 기쁨 넘치는데 그리고 항상 보호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항상 회복을 누리는데 버튼 누르고 문이 열려가지고 버스를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악어와 짐승과 모든 것을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어요. 선택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싸워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버스 안에 타고 있을 때도 밖에 악어와 사자나 짐승이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내가 버스 안에 있다 보니까 보호된 거였었지. 내가 버스를 내리니까 그 보호막에서 빠져나가니까 현실에 그냥 잡혀먹히는 거. 그런데 버스 운전사는 눌러가지고 내린 다음에 부웅 떠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무리 발본을 치고 나가겠다고 해서 눌러가지고 버스에 내렸어요. 나가니까 뭐 짐승들이 온갖 맹수들이 으르렁 잡아가지고 물어뜯고 걸리고 힘들고 보호막에서 떠났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버스 어디 갔나 막 들어보니까 웬걸? 안 떠나고 바로 옆에 계시네. 그러면서 다시 오라고 하시네. 그런데 다시 들기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해 주시면서 문이 열리면 나는 들어가게 되고 문은 닫히고 다시 보호막 안에 들어가고 밖에 있는 맹수들은 나를 더 이상 잡아먹지 못하고 조금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제가 알고 만나고 누리고 그리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알다 보니까 아마 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이제는 자매님의 선택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천국 놓칠 수 있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항상 양다리 걸치가면서 갈팡질팡하게 되면 어쩌면 천국 놓칠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 무척 고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선택을 주세요. 내 아들 붙잡고 그 안에 들어와서 평생 구원 얻고 구원의 열매를 누릴 거니 아니면 내 아들을 박차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될 거니 아니면 세 번째 옵션 예수 믿는 척하고 그치만 세상을 더 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양다리 걸침으로 더 괴롭고 더 마음에 요동이 있고 더 힘들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됐는데 너의 언행으로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그런 90%의 종교인까지 살겠니? 그러다가 결국 행복은커녕 누리지 못하다가 총까지 놓치겠니?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든가 부인하든가 아니면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안 믿는 사람까지 살다가 결국 천국 놓치든가. 네. 네. 그럼 뭐 선택을 하면은 네. 근데 선택은요.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뭐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 남자하고 평생 살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 마음과 생각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말로만 했지만 나의 일상생활은 다른 남자 품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남자들하고. 그런 아무 소용이 없죠. 제 생각은 네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네.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싶은데 네네. 예수님 안에서 네. 새롭게 되면은 네. 제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관점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니까 네.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와요. 자매님, 자매님, 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매일매일 그런 유혹이 와요. 심지어는 예수님 유혹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세 번이나 유혹해요. 시험을 주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평생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서 완전 잘 받는다? No! 그건 거짓말이에요. 평생 그런 유혹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도움으로 이런 유혹이나 이런 저런 시험이나 이런 어떤 것이 마음에 요동되는 거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겨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네. 그럼 매일 선택을 하는 거네요? 매일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네. 20번씩, 50번씩, 200번씩. 뭐냐 이게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다시 또 결혼 얘기할게요. 네.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 해가지고 평생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인간적인 그런 차원인데 이거는 뭔가 되게 근데 똑같아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 부르거든요. 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가 한 신랑에게 내 신부로서 나의 모든 걸 바쳤는데 그분 붙잡고 그분과 같이 시간 보낸다 해가지고
다른데 눈이 안 돌아간다? 전혀 아니죠. 그런데 감사하게 매일매일 그분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해보면 너무 쉬워요. 진짜로. 지금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쉬워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 선택하고, 네. 예, 매일매일 뭐 이겨내고 뭐 그렇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은, 네.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네. 조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나 하나님이 나라를 좀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실 텐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이면서 주님으로 올려드렸는데 결국은, 네. 내가 예수님 위에 주님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부려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따로 가는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건 선택이에요. 네.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자매님의 고민은, 네. 예수님 믿고 행복하다가 나중에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었었고, 네. 조금 더 이걸 적나라하게 본다면, 네. 나는 예수님을 내 방법대로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걸 다 뽑아먹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 같아요. 네. 네.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NO.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든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척 하면서 내가 그분의 주님 돼가지고 부려먹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을 부려먹으면서 천국 바라보는 그런 허황된 꿈은 깨버리세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전 괜찮아요. 아무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천국이 뭔지는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좋아요. 아, 이게 그럼 지옥은 찾아보셨나요? 지옥은 뭐 불지옥. 네,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뭐 한다고 얘기 안 나왔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죽어야 저 죽도록 고통스러운데 죽지 못하는데. 네,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끝, 끝. 그래서 지옥은 무섭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애초에 그냥 저라는 사람이, 네. 안 여기 안 맞나? 안 어울리나?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천국 생각하면 너무 지루하대요. 거기 어떤 익사이먼이 없대요. 거기 나이클럽도 없고 술도 못 마시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천국 가냐고.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지루해 보인다고. 그런 건가요? 네. 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선택은 간단해요. 그냥 지루하더라도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고통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래. 고통을 택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막지 않을게요. 아니요. 고통은 택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하더라도 나중에 정신 돌아왔을 때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네. 근데
정신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셨나요? 아, 그 저번에 말씀하신 거 봤는데. 네, 올바른 정자예요. 우물정, 그러니까 올바른 바를 정자예요. 네. 어떻게 바른 생각이 들어왔는데 틀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틀린 생각에서 올바른 생각 오는 것이 정신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매님. 본인은 왜 정자 본인이 천국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바라는 게 뭐 하나님 영광 또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리고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도 뭐 어떤 부분 이제 이해가 가니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럼 뭘 원해요? 잘 사는 거, 행복한 네? 잘 사는 거, 잘 사는 행복한 거.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하나님 영광은 관심 없고 내 영광을 원한다는 거죠. 네, 솔직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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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맞아요. 네. 그건 천국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있던 거죠. 사탄은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받게 됐어요. 근데 사탄은 자기 혼자만 이런 영원한 저주받는 것이 너무 약올라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내려가려고 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관심 갖지 마. 네 영광만 찾아. 네가 최고야. 그래서 자기 따라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 가도록.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매님께 저는 어떤 결론 내리는 것보다 자매님께 이제 질문 던지고 자매님이 이제 본인 선택하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간단해요. 자매님에게는 항상 자매님만이 아니고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있다가 천국 갈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내 평생대로 원하는 데 살다가 지옥 갈 건가? 아니면 징그럽게 세 번째 선택,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 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갈 건가? 세 가지 선택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자매님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자매님이 자매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매님이 올바른 현명한 선택을 해서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님 머리 위에서 주님 행사하다가 나는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중간에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자매님의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못해요.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올바른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네. 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따님, 올바른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올바른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값없이 믿으라고 애걸복걸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그분을 제발 믿으라고 애걸복걸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인할 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겠다는 것은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따님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선택했다면 예수님 책임지실 거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본인이 책임질 거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멋진 진짜
상상 못하는 그런 너무나 너무나 멋진 그런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고 와서 같이 먹자고 즐기자고. 근데 그렇게 진짜 상다리가 부러져도 몇천 번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잔치를 예비하셨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나는 안 먹겠다고, 나는 먹기 싫다고, 나는 다른 거 먹겠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입니다. 올바른 정신이 바로 올바른 생각이 바로 정신이거든요. 올바른 생각으로 예수님만 선택하셔서 예수님만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만나요 플러스 들어갈까요? 만나요 플러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보내주신 많은 댓글 중에서 딱 두 분만 나누고 또 하나는 임자를 쏙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잠시 댓글 두 분만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노래하는 풀꽃 반갑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끔씩 가족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했었는지 생각해보니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도 많았었네요. 오늘부터 저도 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사춘기로 속 썩이는 아들 녀석이 왜 저럴까 생각하고 오늘 방송 전에 힘들어하면서 남편에게 투덜거렸는데 방송 청취 후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항복 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깊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해시켜주지 못한 저를 먼저 회개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꼭 만나길 더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노래하는 불꽃 힘내세요. 한 분 더 나눌게요. 유영숙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요 들으며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Just Jesus 가상교회 성도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며 들었는데 목사님의 처방에 바위가 내려가듯 후련하고 기뻤습니다. 최선을 다해봤니? 아! 이 편 보셨군요. 네, 최선을 다해봤니?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을 준비하라.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와 정말 오직 예수님 최고입니다. 만나요 상담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하며 그 과정을 그려봅니다. 화목한 내 식구를 그려봅니다. 맞아요. 아빠 엄마 아들들 오직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행복한 가정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상교회 성도님들 영혼육 건강과 물질까지 주셔서 나눔의 축복 위에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판도가 바뀐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유영수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싸우면서 이겨나갑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먼저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오늘 어쩌면 지금 오늘 자매님 제가 상담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나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먼저 기도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픈 데 손 얹어 주세요. 먼저 가슴에 손 얹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직접 만나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건방지만 생각 예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 척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다가 천국 가겠지 라고 거짓을 믿고 있는 자들 지금 당장 이런 불신앙과 죽은 믿음 거짓 적은 믿음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에게 던질지어다. 이런 모든 영적 간음 끔찍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간음 이런 모든 예수님 계신데도 외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당장 이런 더러운 것들 묶임 받고 무지건 던질지어다. 아버지 찔러주세요.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장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여러분 아픈 데 손 얹어주세요. 나 예수 이름에 얻으니 모든 분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권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으셔다. 모든 분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권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통증과 질병 이 순간에 깨끗하게 날지어다. 깨끗하게 날지어다. 아버지 오늘 그냥 한꺼번에 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통증 묶임 받고 무지건 던질지어다. 모든 질병 묶임 받고 무지건 던질지어다. 모든 깨지고 고장난 거 묶임 받고 무지건 던질지어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영혼육 마음 감정 의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회복이 되고 모든 기능 온전케 회복될지어다. 체질이 바뀔지어다. 통증에서 잘 받을지어다. 모든 깨지고 고장난 기능 깨끗하게 낫지어다. 아버지 오늘은 포괄적으로 저희를 다 만나주시고 다 치료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한 군데 한 군데 따로따로 부른 대신 오늘은 아버지께서 그냥 직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분 한 분 손 얹은 그 위에 예수님이 같이 얹어주사 모든 통증 걷어가 주시고 모든 불편함 걷어가 주시고 모든 무거움 걷어가 주시고 모든 어두움 걷어가 주시고 모든 깨지고 모든 힘든 것 지금 사르르 녹듯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셔서 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으며 신뢰하며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사건건 감사를 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 8시에 드로이 커피 타임 그리고 리스너 커피 타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좀 무척 행복한 거 아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또 어떤 엄마들은 또 아이들 바쁘게 준비해서 챙겨가지고 보내면서 8시에 바로 못 들어오고 8시 5분 들어와도 8시 10분 들어와도 심지어는 퇴근한 다음에 들어오셔도 그냥 바로 누르면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포맷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 숙제들도 꼼꼼히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만나고 오늘 또 만났네요. 또 내일 아침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손을 손잡고 2023년은 어느 해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그 임재가 더 뚜렷하게 느끼며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승리하시길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